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은 이어폰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 소니 이어폰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핫하게 나온 제품인데요, 바로 이어폰 게다가 코드프리, 그러니까 알갱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알갱이 두 개,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는 핫한 신제품입니다. 이거랑 좀 비교할 만한 제품이,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팟이 있죠.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사용하기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디자인은 망입니다. 그냥 이어폰 줄만 없어진, 네, 참 말도 안 나오네요. 네, 줄만 없어져서 뭐 꼈으면 여기 뭔가 이상하게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디자인은 안 좋다고 봐요. 대신 호환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얘는 우선은 보이시나요? 디자인이 괜찮아요. 디자인 괜찮고, 또 굉장히 좋은 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헤드폰도 아닌데 이 조그만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들어봤는데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사실 새 거는 여기 이렇게 비닐도 쌓여져 있고, 이 정품 스티커도 다 아직 안 붙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하느라 우선 오픈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도 제가 깔끔하게 다시 재포장을 했어요. 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이제 스펀지처럼 약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좀 더해주는 꽉 찬, 근데 이게 또 폼팁은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케이스, 그다음에 얘가 본체입니다. 본체 이쁘지 않나요? 자, 살짝 꺼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소니. 그래서 귀에 요만큼 들어가고 살짝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모델이 IU예요. IU가 끼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껴도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에어팟보다는 훨씬 이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안에 구성품을 보면요, 짠! 뭐 별거 없어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뭐 다들 아시다시피 5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어팁들 굉장히 많아요. 와,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설명서. 근데 얘는 제가 전자제품 설명서 원래 다 버리는데, 얘는 좀 봐야겠더라고요. 처음에 사용법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짜잔! 얘도 그냥 가고, 중요한 건 이제 얘죠. 본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두 개예요.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이뻐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오른쪽, 빨간색이 오른쪽, 흰색이 왼쪽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을 땅 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뒤로 빼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소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케이스인데, 케이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 얘가 충전기입니다. 에어팟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능은 에어팟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 빨간색끼리 연결을 하고요. 흰색은 흰색끼리, 흰색 잡아라. 흰색은 여기 흰색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끼면은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충전기 역할도 합니다. 케이스 겸 충전기 역할. 그래서 요만한 거 두 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큰 거예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 3번 정도 충전을 할 수 있고요. 한 번 충전을 하면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대구에 출장 갔다 오면서 한 3시간 더 쓴 것 같은데 아직 배터리 한 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 새 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열어서 뽑는 순간 바로 페어링이 돼요. 네, 에어팟도 그렇잖아요. 뽑는 순간 바로 이전 기기, 마지막 페어링 했던 기기랑 페어링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성을 보면요, 짠, 이게 이번에 제가 구입한 워크맨이에요. 자, 워크맨인데, 이 워크맨과 이 두 개 연결을 하면 굉장히 소리가 좋고, 사실 소니끼리의 상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기능 중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리셨나요? 그냥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앰비언트 사운드, 그 다음에 오프,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외부의 소음을 반대 주파수를 넣어서 뭐 없애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사운드는 외부 소리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도 잘 들리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는 그냥 일반 이어폰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제품이죠. 자, 뭐 그 외에는 뭐 사실 이어폰이니까 음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음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베이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깔끔해요. 왜냐면 노이즈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거는 지금처럼 조용할 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외부에서 시끄러운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좋고. 네, 그래서 요 제품, 자 이렇게 조그만 거 두 개, 요 제품들을 한번 오늘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귀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제 귀를 보여주면 좀 민망하지만,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괜찮아요. 뭐야, 이게 톡 튀어나오지도 않고 요 정도면은 굉장히 편하고 사용할 만합니다. 자, 저는 또 이어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이 당분간 또 메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맨날 바뀌어요, 메인 제품이. 뭐 그런 맛에 뭐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보고 나중에 뭐 또 새로운 기능이나 좋은 기능이 있으면 또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카치였습니다. 자.